노너야기 TV 강의 노너 자한편 제다섯장 문화와 도덕과 예절은 끊임없이 유지되고 전승될 것이다. 즈웨유쾅 月文王既没闻不在之乎天之将丧思闻也后死者不得与于斯闻也天之未丧斯闻也旷人其如与何자외어광왈문왕기몰 문부제자오 천지장상사무냐 후사자부득여어사무냐 천지미상사무냐 광인기여여하 해석 공자께서 광당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말씀하셨다. 문왕께서 이미 돌아가셨으니 그 제도와 문물을 전할 사명이 나에게 있지 않겠는가? 하늘이 이 문화를 장차 없애려 한다면 문왕보다 뒤에 죽을 사람은 이 문화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이 문화를 없애려 하지 않으셨다면 광땅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스토리, 현대, 사회의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가치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상황에서 한전통문화연구소는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롭게 전승하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전통문화연구소의 소장인 지연은 연구소의 팀원들과 함께 모여 프로젝트의 출발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지연은 강렬한 목소리로 우리의 사명은 고대의 제도와 문물을 현대에 전달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전통이 사라지게 된다면 미래 세대는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을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전통을 잘 계승한다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역설한다.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전통을 지키려는 이들과 현대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이들 사이에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한다. 특히 신임 연구원 민수는 전통과 현대,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문화 창조를 제안하지만 전통의 본질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와 마주친다. 민수는 전통만을 고집하면 우리는 새로운 세대로부터 외면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혁신을 통해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재조명해야만 합니다. 라고 주장한다. 지연은 전통의 본질을 지키면서 동시에 혁신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입니다. 라고 응답하며 양자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프로젝트 팀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와의 협력을 계획하여 전통과 현대성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지역사회 내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쌓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효진이 운영하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는 프로젝트의 중심 무대가 됩니다. 효진은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소통을 우선시하며 전통문화를 보다 대중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재해석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프로젝트 팀과 커뮤니티 센터는 함께 전통문화 축제를 주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축제는 전통공연, 현대기술과 전통문화의 융합전시, 체험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축제 준비 과정에서 민수는 현대기술을 활용하여 전통공연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전통 공연의 아름다움을 보다 넓은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축제는 대성공을 거두며 방문객들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프로그램들의 큰 감동을 받습니다. 축제를 통해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다시금 불타오르며 지역 사회 내에서 전통 문화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됩니다. 지연은 축제의 성공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며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입니다. 전통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현대의 변화와 기술을 수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오늘 이 축제가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민수는 현대의 기술과 전통이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날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도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프로젝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합니다. 효진은 이 축제를 통해 커뮤니티 사람들이 전통 문화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힙니다.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축제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프로젝트팀은 이 경험을 발판으로 하여 전통문화의 현대적 재해석과 전승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결심합니다.